150억 원 규모의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번엔 관피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여수시와 발주처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사업을 수주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두고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 4개 공사 각 1순위 업체들이 공사 예정 금액을 사실상 맞췄기 때문입니다. 1, 2, 3, 4 공구 각 1위 업체들은 40억 원 안팎인 비공개 공사 예정 금액을 3천 원에서 3만 원 차이로 맞춰 선정됐습니다. 탈락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 관피아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발주처인 여수산단 6개 업체와 여수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사업을 수주하도록 특정 업체를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여수시에서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그쪽에 근무하시면서 영향력을 좀 발휘를 좀 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부정담합 입찰이 되지 않았느냐 그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입찰 비리에 이어 관피아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남도의 차원의 조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건설 자체가 건설 비리가 항상 끊이지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와 여수시는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관피아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탈락 업체들은 다음 주 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해 이번 사태는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